뭐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백탁 현상이 없다. 네, 맞아요. 정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팟캐스트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프롬프트를 줘서 후기 내용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파한 이름입니다. 오늘도 상세 페이지 만드는 정말 재미있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LM은 랭귀지 모델의 약자고요. 즉 외부의 데이터보다는 내가 올린 데이터로 요약을 하고 거기서 해당되는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최근에 한국어 버전이 많이 좋아지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팁들과 정보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 LM을 가지고 재밌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거든요.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새 AI 서비스들이 워낙 많아서 아, 노트북 LM은 또 뭐야, 머리 아파 죽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챗GPT만큼 자주 쓰게 되는 앱이 될 거라고 확실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맨 위에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다들 구글 계정은 있으실 테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트북 LM 사용해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내가 요약하거나 인사이트를 찾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업로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를 요약을 해주거나 질문과 답변을 해주거나 또 특이한 건 오디오북까지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늘 제가 했던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후기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노트북 LM에 넣어놓고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가서 어떤 거 해볼까요? 날이 더워지니까 선크림 한번 해볼까요? 선크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 남자니까 남자 선크림으로 할게요. 여기 너무 종류가 너무 많네요. 남자 선크림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뭐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 달바라는 제품으로 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데이터는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거기서 스마트 데이터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리뷰 분석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후기가 저장이 됩니다. 2355개가 다 가져와졌습니다. 리뷰 내역 다운로드 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노트북 LM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노트북 LM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엑셀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엑셀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되고 PDF로 만들거나 텍스트 파일만 업로드가 되는데 가져왔던 이 후기를 텍스트만 복사를 해가지고 이 텍스트 붙여넣기에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랭귀지 모델 그래서 제미나이 기반으로 된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학습이 되고요. 저희가 챗GPT에서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이 후기를 분석해서 가장 만족했던 다섯 가지를 찾아줍니다. 네, 여기 보면 백탁 현상이 없고 발림성이 좋고 끈적임이 없고 그다음 피부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로션처럼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좀 최적화된 그런 제품으로 보여지네요. 여기서 이제 그 마인드맵을 열면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땀이 잘 지워지지 않고 세안시 잘 지워짐 이런 장점들이 나왔는데 제품 특징도 비건 제품이라는 게 좀 특징이고 로션 겸용, 올인원 제품, 용량도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그냥 굉장히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심층 분석 대화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 팟캐스트가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팟캐스트 내용을 가져와서 바로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노트북 LM으로 이 해당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판매할 제품의 인사이트를 정말 치열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여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굉장히 신기한 팟캐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정말 놀랍고 이 AI 특유의 억양과 그 다음에 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서 그냥 잘 모르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내가 일일이 명령을 줘서 주요 내용을 캡처하는 것보다 이 AI 음성에서 팟캐스트로 만든 내용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이고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기다린 동안 마인드맵을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아쉬운 점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아쉬운 점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한 번에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선크림 만들 때 이 유분기, 이 번들거림 남자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기름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 흔들어서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흔들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거, 그다음 쿨링감이 사실 체감이 어렵고, 아 눈시림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 눈시림이 뭐가 문제냐면 운동할 때 예를 들어 골프 칠 때 이걸 발랐을 때 눈시림 같은 게 발생되면 정말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지금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도 남자들이 이렇게 선크림에 향이 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양이 좀 적게 느껴진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품의 단점으로 좀 표시가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나이랑 계속 인사이트를 나누면서 내 제품으로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채팅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외 활동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운동, 골프, 등산, 러닝, 이 네 가지의 키팩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요 인사이트가 나왔죠. 선크림을 어떤 때 많이 바르는지, 이 네 곳에서 많이 바르는데 이 네 곳에 최적화된 선크림을 개발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이 러닝 전용 선크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인 선크림 시장을 저희가 잡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타겟 세그먼트에서 야외에 최적화된 선크림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럴 때 발생이 되지 않게 제품을 강화해서 이 타겟에 잘 맞는, 예를 들면 등산이라고 하면은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등산은 최대한 가볍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소용량으로 소분된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굉장히 작은 휴대하기 좋은 그런 패키징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골프 때는 워낙 노출이 장시간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지에서 노출이 장시간 되니까 뭐 그늘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선크림에 대한 기능과 눈시림이 많이 보강된 기능이 있으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기를 분석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내 제품을, 내가 지금 충분히 쌓인 제품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찾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내가 새롭게 개발할 제품을 경쟁사의 후기를 보면서 내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그 다음에 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좋은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벌 수가 있죠. 오늘은 그거보다 좀 재밌는 이 음성 개요가 잘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달맨즈 선크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제 사용자 후기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구매평이 정말 많던데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뭘 좋아하고 또 어떤 점을 좀 아쉬워하는지 그걸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선크림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좀 답답하고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망설였던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금 한번 사볼까 하고 고민 중인 당신의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만 딱딱 짚어볼 건데 백탁 현상은 어떤지, 또 사용감, 그리고 이게 또 선물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선물로요? 네, 그리고 뭐 의외의 단점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사용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아, 이 말투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챗GPT의 그 이질감 있는 기계음이 아닌 굉장히 자연스러운 톤 구조여서 일단 첫 번째 굉장히 흥미로웠고, 두 번째는 이 구매 후기에 이 팟캐스트 내용이 무려 6분 17초 짜리인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감 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들어도 내가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걸 일일이 이거 장점 단점 분석하지 않아도 이 팟캐스트만 들어도 내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도 있게 팟캐스트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제품 후기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인사이트를 이렇게 내가 글로 일일이 표현하거나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도출하지 않더라도 이 팟캐스트가 너무 잘 뽑아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백탁 현상이 없다. 네, 맞아요. 백탁 전혀 없고 거의 없고 그냥 로션 같아요. 이런 후기가 정말 많았죠. 이렇게 후기들의 내용들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텍스트화를 할 텐데,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인데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네이버의 클로버 노트라고 있습니다. 클로버 노트는 네이버 그 아이디 가지신 분이 네이버의 클로버 노트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 클로버 노트는 한글 인식률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쓰기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음성을 업로드를 하면 텍스트로 금방 만들어집니다. 사실 한 6분짜리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이 텍스트로 분석이 잘 되고요. 왜냐하면 발음이나 이런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기록 다운로드를 합니다. 시간 기록은 빼고 텍스트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팟캐스트가 굉장히 깊이감 있게 분석해준 내용으로 우리는 굉장히 힘 있는 카피를 만들거나 상세 페이지에 쓸 수 있는 키 비주얼, 히로 이미지라고 해서 가장 메인 비주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버전은 5.3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다운로드 받은 지금 팟캐스트를 텍스트로 바꾼 이 내용을 챗GPT한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후기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팟캐스트의 주요 요약 내용을 가지고 What is it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카피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히어로 이미지를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디테일이 좋네요.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의 후기에서 분석한 선크림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 상단에 들어갔고요. 영초 흡수, 0% 백타, 티 안 나는 남자의 자외선 방패. 이게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흡수가 잘 되는 느낌, 백탁이 없는 이 느낌, 이 산뜻한 이 느낌을 야외에서 바르는 이 내용대로 표현을 해줬어요. 약간 야외 활동이나 아웃도어 활동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죠. 정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챗GPT의 텍스트 구현 능력은 일단 첫 번째 너무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팟캐스트 내용이 너무 함축적이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프롬프트를 줘서 후기 내용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히어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팔고 있다면 이 이미지를 바로 그냥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쟁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레퍼런스를 참고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어로 페이지고, 그 다음에 세컨 페이지, 그 제품에 대한 디테일 페이지, 후기 페이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놔서 한 페이지를 모두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노트북 LM으로 후기를 추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팟캐스트 내용을 제가 음성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클로버 노트에 다시 넣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 내용을 가지고 챗GPT에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왜 했냐면 그냥 후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 카피나 내용들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구성이 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대화체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주고 그 내용을 합축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챗GPT가 이해를 잘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음성 파일, 팟캐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훨씬 더 아웃풋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내용 자체도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봐 주셔도 좋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팟캐스트 형태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들으면서 이동하시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AI의 서비스를 잘 쓰는 것보다는 각각의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AI를 더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클래스가 실행학교의 AI 자동화학과인데, 거기서 연결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배우시면 이런 어떤 연결에 대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의 기술을 충분히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더 재미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이룸 로그를 이제 판매를 시작합니다. 5월 20일 날 출시 예정이고요. 제가 4개월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정말 좋았고 제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만 놔도 정말 기분 좋은 디자인이고 원목으로 퀄러티를 정말 많이 올렸고요. 제가 이걸 출시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실제로 제품을 판매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5월 20일 날 출시하는데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그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만 해주시면 이룸 로그 1만원 할인권, 그 다음에 플래닝 페이퍼 10% 상시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행학교 전과정에서 쓸 수 있는 50% 할인 쿠폰 한매를 드립니다. 이 사전 예약만 신청을 하셔도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까 정말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차후에 곧 오픈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리 마감되기 전에 사전 예약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실행 학교에서 지금 AI 자동화학과, 쇼핑 기초학과, 유튜브학과가 있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쇼핑 기초학과는 AI랑 이커머스라는 가장 기본기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정성껏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강의를 한번 무료로 보시고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수강을 하셔서 AI랑 이커머스의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